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이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네임보드 어떤 부분을 봐야 품질 좋은 제품을 고르느냐에 대한 포인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영상 많이 올렸어요. 초보도 할수 있는 보드 전원부 체크, 아니면 메인보드 페이지 속지 않고 고르는 방법, 보드 전원부가 중요한 이유, 이런 많은 영상 올렸기 때문에 보드 전원부를 보는 방법이나 이 전원부의 디테일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전원부라고 적으면 이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요 영상 1, 2, 3, 4번 정도는 같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1, 2, 3, 4, 5번까지. 여기까지 한번 봐주시면은 기본적인 개념은 다 이해할 겁니다. 자, 그걸 보고 오셨다 생각하고 오늘 영상 보시면은 차후에 보드로 칠때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 굳이 제표를 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괜찮은 보드 골라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게 될 거예요. 아, 그리고 최근에 제가 영상을 좀 뜸하게 올렸던 건 제가 한 4월 전에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지금 약 먹고 있거든요. 원래 입원해라 그랬는데 일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입원은 안한 상태예요. 그래서 영상이 좀 뜸하게 올라가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할게요. 일단 저는 전원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원부가 왜 중요한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원부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CPU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CPU에 전기가 안 가요. 필요한 만큼의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을 덜 해요. 그래서 클럭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클럭이 안 떨어지더라도 미미하게 성능 저하가 생깁니다. 혹은 심한 경우에는 꺼지기도 해요. 전원부의 부하가 심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나는 13,400이나 12,400 혹은 뭐 5,600, 7,600 정도의 아래 등급의 제품을 쓰신다 그러면, 그보다 더 낮은 뭐 i3 이런 거 쓰신다 그러면 전원부 굳이 안 따지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새 많이 나가는 것들이 사실 13,600K라든지 아니면은 13,700K 작업용도는 뭐 7,900X, 7,950X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거든요. 이런 고등급의 CPU는 전원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태클 거시더라고요. 아니, 일반적인 사용대에서는 CPU 100% 갈굴 일이 잘 없는데 라고 얘기하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게임하면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백그라운드에 스팀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윈도우 디펜더가 움직인다든지, 윈도우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다운로드 받으면서 설치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면은 게임에서 20, 30% 쓴다 한들, 이 백그라운드에서 50%, 60% 쓰는 경우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몇번 시연해 드린 적도 있고요. 그래서, 스팀 게임 하면서 스팀 업데이트를 해버리니까 그 좋은 13700에서도 CPU 사용률이 80% 정도 나옵니다. 그럼 그 80%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전력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부는 꽤 중요합니다. 이 전원부는 CPU 성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중요하고, 두 번째, 전원부가 좋으면 전기료도 줄어듭니다. 전원부 온도가 낮아지면서 전원값이 낮아지기 때문에요. 세 번째, 전원부가 좋으면 좀 오랫동안 PC 수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물론 뽑기운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보통 온도가 낮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PC를 오래 사용하실 때 분명히 고품질의 보드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전원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1티어는 900A 넘어가면 1티어라 봅니다. 이 900A급일 때는 13700K, 13900K, 790X, 이런 아주 최등급, 최고등급의 CPU를 오버클럭 하는데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전원부입니다. 이 정도급 정도 되면은, 사실 뭐, 아시죠, 여러분? 760 박격포가 전원급 돼요. 전원급 정도 되면은, 사실 저 CPU들이 대부분 다 커버가 돼요. 다만, 제가 i7이나 i9쯤에 B등급의 보드를 추천하는 이유는, i7, i9은 CPU 뽑기는 좀 나쁘면은 3년 수명을 꽂더라도 온도를 못 잡기 때문에 Z보드 가서 언더버팅을 하시거나, Z보드 가면 기본적으로 CPU의 기본 전압이 낮게 잡혀요. 전력 컨트롤이 좀더 좋은 고급 보드이기 때문에 기본 전압이 약간 낮게 잡히거든요. 뭐 그런 이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Z보드 추천하는 거고요. 실제로 출력량으로만 따지면 900A급만 되면 지금 소비자용으로 출시되는 대부분 CPU는 커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00A 이상이면 베리 굿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보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 영상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몇 암페어급인지 적어줬어요. 혹은 여기 눌러보시면은 메인보드 전원부 14페이지고 페이지당 75, 그러면 출력 합계는 얼마다? 뭐 900A 이렇게 적혀있죠. 근데 이거 보실 때좀 함정이 있는데, 누구는 12 플러스 1 플러스 1인데 누구는 14라고 적어놨죠.
이거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이게 그 코어 부분만 고스란히 적는 애들도 있고 코어 말고 언코어 부분 뭐 IO, SA 아니면은 GT 뭐 내장 그래픽이나 입출력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시스템 에이전트나 이런 거 코어하고 전혀 관련 없는 부분의 페이지도 다 포함시켜서 적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맞진 않습니다. 완벽하게 맞진 않아서 그냥 재표보는 게 여러분 보기 편해요. 여러분 보고 싶은 거 누르고 검색하면 그냥 다 나오니까 B660이든 뭐 X670이든 B690이든 다 나오니까 검색해서 보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검색해 봤을 때 900A급이면 거의 모든 CPU가 전력 공급량만으로는 커버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700A급만 돼도 오버클럭을 하지 않았을 때 대부분 CPU가 커버됩니다. 13700K, 13900K 7950도 커버돼요. 다만 13900K나 K를 쓰실 때는 700A급 보드에서는 좀 방열판이 큰 애들을 쓰셔야 돼요. 그래야 온도가 크게 문제가 안 생깁니다. 보통 저기 등급은 공내를 못 쓰기 때문에 방열판 바람이 안 가거든요. 안 가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잘 식혀주려면은 순행을 쓸 테니까 방열판 좀 큰 놈이 있어야 돼요. 700A급에서는. 그리고 이제 400, 500A급이 있어요. 사실 저는 400, 500A급 드라이버 모스펫도 그럭저럭 쓸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그 정도 급에서 쓸만한 CPU는 어디까지나 13600K라든지 아니면 7900X 정도입니다. 아니면 뭐 AMD 중에서는 3D 모델 같은 건 저전력이니까 3D 모델이나 그 X가 안 붙은 그냥 7900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사용이 될 텐데 최상위 모델은 500, 400A급에서 못 써요. 13700K, 13900K 그리고 7950X 이런 것들은 이 정도 급 보드에서 바람이 가지 않으면은 모스펫이 온도가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전력 공급량이 좀 줄어드는 특성이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얘가 내는 효율을 계산하고 최대 출력을 계산해도 13900K 같은 경우에는 막 진짜 300W, 400W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제대로 커버가 안 되는 급입니다. 그래서 요 등급은 여러분의 중하급 CPU 쓸 때 쓰시면 됩니다. 13500, 13400, 12400 아니면 뭐 7600, 7700, 7700X 그 정도 급에 요 정도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좋은 등급은 아니에요. 좋은 등급은 아니고 그냥 저렴한 맛에 대충 시스템을 짜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거죠. 이 정도 급에 들어가는 게 뭐 B650M-A 그 MSI 와이파이 제품 뭐 그런 것들이 요 정도 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더 못한 보통 H보드나 A보드에 많이 들어가는 N채널 MOSFET을 사용한 방열판도 아예 없거나 아니면 작은 방열판 달려있는 보드들이 있어요. 요거의 경우에는 N채널 MOSFET은 어떤 거냐면 상모스펫, 하모스펫이 필요합니다. 뭐 부하가 높을 때 많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모스펫 그리고 부하가 낮을 때 지속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모스펫이 있는데 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게 드라이브 모스펫이에요. 이 두 개 컨트롤하는 드라이브 유닛까지 해서 근데 이게 안 합쳐져 있는 게 N채널 모스펫이니까 요것들은 다 떨어져 있거든요. 단가가 싼 모스펫이에요. 이게 N채널 모스펫이 무역이 나쁜 게 아니라 N채널 모스펫 중에서도 상등급이 있긴 한데 그런 거는 요새 안 쓰이죠. 그냥 드라이브 모스펫 쓰고 말지. 그러다 보니 저 N채널 모스펫 들어갔다면 일단 모스펫 품질이 구리다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방열판이 없다면 높은 온도를 감당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N채널 모스펫 썼던 것 자체가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페이지 숫자도 많이 안 늘려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뭐 당연히 저건 전원부가 좋을 수가 없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12400이나 7600 정도만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 위에 등급 CPU 쓰기에는 진짜 넉넉히 안 씁니다. 당장에 7700X만 꽂아도 혹은 13600K만 꽂아도 이거 뭐 성능이 절반 수준 떨어지는 경우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등급의 보드들은 보통 제가 추천을 하지 않아요. 진짜 가성비를 어쩔 수 없이 최저로 짜보겠다 할 때 7600에 뭐 저런 보드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추천했던 A620M S2H, 그런 보드겠죠. 그런 보드 넣어 쓰라고 하긴 하는데 그건 7600이니까 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간에 그렇게 전원부 티어를 이쯤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세부적으로 여기서 뭐 2000A 되는 놈도 있는데 뭐 의미도 없고 2000A 진짜 의미도 없어요. 여러분 지수 오버클럭 할 거 아니잖아요. 아무 의미 없고 700m에 뭐 600, 500급도 있을 텐데 그건 얼추 700하고 600은 비슷할 거고 400하고 500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크게 나눌 필요는 없다 생각해서 이 정도로 나눠뒀어요. 자, 그 다음은 사운드 칩이라고 봅니다. 사운드 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앞에 있는 애들은 흔히 쓰이는 리얼텍 칩을 쓴게 아니라 덱 칩, 좀 유명한 애들을 쓴 거죠. 예를 들어 ES9218 이거 아마 예전에 LG폰에 쓰는 걸 내가 본것 같아요. LG폰 사운드 좋다고 유명하죠. 이 쿼드 덱일 텐데 요거라든지 아니면 저9280 덱에다가 뭐 추가 덱 9080을 넣어가지고 듀얼 덱으로 전면 뭐 후면 출력 다르게 뽑는다든지 하여튼 다양하게 튜닝적인 요소를 어느 정도 가미한 상태에서 내장 덱 사운드 좋은 거 특히 이 신호대 잡음비가 괜찮은 덱칩을 넣어서 꾸면 고급 보드들 이런 게 1티어죠. 1티어입니다. 이런 경우는 앰프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잡음이 늘어나지 않게 증폭할 수 있는 그런 고급 사운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차패도 다돼 있고 거기에다가 라인도 분리돼 있고 여기에다가 캡도 좋은 거 써요. 그래서 이런 게 달리는 보드들은 보통 100만 원 정도 하는 보드죠. 사운드 뭐 싸구려 꼬다리 달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랑 저거랑은 별 차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정도쯤 되면은 사실 그냥 외장 덱이나 꼬다리 덱이 훨씬 좋은 능력을 보이겠죠. 내장은 어떨까요? 내장이거든요. 이게 흔히 쓰이는 덱들인데 그래도 이놈들도 상급이라 쳐요. 4080은 그 USB 타입의 인터페이스 쓰는 거지 스펙 자체는 1220하고 똑같습니다. 1220이 올해 나왔다고 한들 그래도 여전히 많은 외장덱에도 사용되고 그리고 많은 보드에도 사용되고 있는 고급 칩입니다. 고급 칩이고 그리고 이거 조금 변종했는 게 1220A이고 뭐 그런데 이게 사실 거의 다 똑같은 놈입니다. SNR 수치가 최대가 120 정도 되는 제품들이고요. 이 SNR 수치가 좀더 자세히 얘기하자면은 잡음하고 출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력 대비 잡음비이기 때문에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잡음보다 출력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운드를 크게 키웠을 때 잡음도 같이 증폭되는 게 아니라 이 사운드만 좀 더, 물론 잡음도 같이 증폭되는 건 맞아요. 이 증폭되는 비율이 이게 좋으면 좋을수록 낮으니까 내가 귀에 듣고 싶은 음악보다 잡음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얘네들은 다 좋은데 여기 90짜리 있죠. 이 90짜리는 칩에서 보통 나오는 게 97, 95고 실제로 재면 80몇 나와요. 물론 여기 120대 있는 애들도 실제로 재면 110 정도 나옵니다. 그럼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지금 이거 뭐 데시벨일 거 아니에요. 이 기준이. 근데 110이랑 80대? 엄청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실제로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등급의 헤드셋이나 아니면 한 8만원, 10만원만 되는 스피커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게 실제로 PC를 구형 칩 썼는 892나 887 그리고 120 혹은 4080 썼는 PC랑 딱 꽂아서 사운드 출력해보자는 음악 뽑으면 느껴집니다. 느껴지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 정도 급은 가야 된다. ALC1200이 뭐 1220보다는 약간 스펙이 떨어지긴 하는데 얘도 그래도 110 정도 나오거든요. 110 정도 나오니까 요 정도급 쓰시면은 그래도 내장 사운드 중에서는 확실하게 괜찮은 사운드를 보일 수 있고 이 급에 달리는 애들은 답도 없어요. 뭐 여기서 아무리 캡 좋은 거 쓰고 라인 분리하고 위에 뭐 차폐 박아봤자 별미 없습니다. 기본 능력치 자체가 낮기 때문에요. 물론 오디오의 스펙을 얘기하기에는 오디오 해상도라든지 임피던스 같은 것도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낮은 칩에는 보통 뭐 해상도나 임피던스도 낮은 편이에요. 그렇게 세팅돼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으면 그냥 사운드 구리다. 이 정도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아 그럭저럭 쓸만하고 이 정도 들어가 있으면은 내장 사운드 치고는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컴퓨터 좀 아시면 외장덱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외장덱 쓰는 게 좋고 그래도 내가 사운드 칩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실제로 컴퓨터 1000대 팔아봤자 꼬다리 덱이나 외장 덱을 사가시는 분은 한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대부분 내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장 사운드도 조금 신경 쓰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은 랜칩입니다. 랜칩은 인터넷 속도에 관여하고 인터넷의 안정성에 관여합니다. 속도 같은 경우에는 마벨에 나와 있는 AQC107 칩셋, 10기가 요 인터넷이 가장 좋은 칩입니다. 지금 나왔는 것 중에서. 5기가짜리도 있긴 한데, 잘안 쓰니까 여기 표에 만들어 놓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거는 인텔 2.5기가나 리얼텍 2.5기가 랜칩인데, 리얼텍은 그래도 호환성을 잘안 타는 편인데, 인텔 랜은 호환성 많이 탑니다. 특히, i225, 요 놈이 V1, V2, V3까지 나왔는데도 계산이 안 돼가지고 여전히 끊기거나 속도가 100까지 떨어지는 듯 이상 증상을 보여요. 특히 LG U+ 모뎀에 호환성 이슈를 보인 경우가 많고요. 이게,
지금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E6으로 바뀌었는데도 스펙은 똑같고 호환성 이슈 생긴 건 똑같으니까 결국은 인텔 2.5기가 램이 들어가 있다면 특히 LG U 플러스 쓰고 있다면 끊길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KT 모뎀 같은 경우도 일부 문제가 생긴 경우 있으니까 무조건 뭐 LG U 플러스만 생긴다는 것도 아니고 LG U 플러스에서 안 생긴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거 치면 별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느려짐, 끊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인텔 2.5기가 램 칩을 리얼텍보다는 하위 티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리얼텍 인텔 1기가 램 칩이 있어요. 둘다 있는데 이름은 밑에 괄호 쳐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솔직히 램 칩은 얼마 하지 않습니다. 칩만 바꿔도 속도를 올릴 수 있어요. 근데 램 칩을 싼거 썼다? 얼마 안 하는데? 1기가? 1기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 썼다 그러면은 다른 쪽에도 품질이 낮을 게 뻔해요. 이런 얼마 안 되는 거를 굳이 단가 절감을 했으면은 나머지도 구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는 1기가 램칩이 들어가 있는 보드는 어지간하면 피합니다. 어지간하면 피해요. 품질이 당연히 좋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지. 저장장치인데요. 저장장치는 PCIe 5.0 규격의 N.2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5.0 N.2를 갖고 있어요. 하나 갖고 있는데 이건 뭐 부팅 속도나 게임 로딩 속도가 차이 나는 걸못 느끼겠어요. 4.0이랑 비교했을 때. 실제로 4.0이나 3.0하고 4.0 비교해도 체감 차이가 안 되거든요. 3.0하고 5.0 비교해도 별 체감 차이가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 현 시점에서 5.0을 얘기하는 건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4.0 규격 중에서 PCIe 그래픽 슬롯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는 엔더트가 3개 있으면 된것 같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그래픽카드 슬롯이 보통 CPU의 직결 슬롯이고 16레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90의 풀 성능을 잘 뽑아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엔더트 슬롯은 꽂으면 이게 8레인으로 바뀌어버려요. 거기 레인을 빼뜨렸습니다. 뭐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겠죠. 보통 CPU가 이렇게 있고 여기 PCIe 슬롯이 있고 여기 엔더트가 있는데 이거는 직결이라서 보통 여기는 영향을 안 주는데 요 밑에 있는 슬롯 같은 게 이거랑 이거랑 레인을 공유해요. 이렇게 레인 내려온 거를 얘 둘이 공유합니다. 그럼 여기에 엔더트가 꽂히면 이게 16에서 8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런 보드에 상당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엔더트를 여러 개쓸 수는 있겠지만 글카가 4080이나 4090일 경우 소폭 성능 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슬롯을 늘리는 거는 사실 저는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없는 칩셋에만 두개 나오고 CPU에 하나 나오고 해서 순전히 제속도로 쓸수 있는 M.2 슬롯이 3개 정도 있다면 고급 보드라고 생각합니다. 베리굿이지 그 정도면. 그리고 뭐두 개만 돼도 괜찮다 생각해요. 4.0 규격 두 개든 3.0 규격 두 개든 두개 정도만 돼도 OS용으로 하나 쓰고 하나는 게임 용도로 대용량 쓰고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그냥 1기가 하나 쓰다가 용량 부족하면 추가로 비어있는 슬롯에 1기가나 2기가 하나 더 다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유저는 요 정도쯤 되면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다만 뭐 B450 보드 이런 거는 첫 번째 슬롯은 3.0 속도가 나오는데 두 번째 슬롯은 2.0이에요. 그래서 얘가 속도가 절반입니다. 뭐 1500, 1600밖에 안 나옵니다. 이건 좀 많이 아쉽죠. 그래도 3000 정도는 나와야지라고 생각할 텐데 사타하고 600 나오는 엔더트 3400짜리하고는 제가 직접적인 테스트했을 때 게임 로드 속도 차이라든지 뭐 부팅 속도 차이라든지 조금씩은 났거든요. 부팅 속도 뭐 1초 정도 빨라진다든지 게임 로딩이 10몇 초 빨라진다든지 아 물론 1분짜리 로딩인데 그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아 속도가 이 정도 낮아지는 거는 저는 이제 별로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리고 또 이게 여기에 3000짜리 꽂으면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B450 보드처럼 두개 달렸지만 하나는 제속도를 못 낸다든지 아니면 애초에 H610이라서 한 개밖에 못 단다든지 이런 식일 때는 좀 아쉽다 생각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SSD 업그레이드하기도 어렵고 아니면은 업그레이드 하더라도 제선은 못낼 테니까요. 이거는 두개 정도 달리는 보드 써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외에 뭐 사타 포트도 얘기할 수는 있겠죠. 나는 사타 포트 4개 필요한데 6개 필요한데요. 8개 필요한데요 할수 있는데 하드디스크 컴퓨터 20대 팔면 한두 개 나갑니다. 별로 안 나가요, 요새는. 대부분 다 SSD 나가요. 특히 대부분 게이밍 유저니까요. 하드디스크 잘안 나와서. 하드디스크, 물론 저 말고 다른 매장에는 그보다 많이 나간다. 10개 중에 2, 3개 나간다.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어쨌든 절반도 안 되는 게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달려봤자 2개예요.
뭐 4개, 6개 다는 경우 잘 없어요. 기존 거 재활용한다고 꾸역꾸역 뭐 6개, 8개 다시 뭐 가끔 있긴 한데 진짜 많지 않습니다. 100대 팔아도 한 명 있을까 말까요. 그리고 이 사타 포트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보통은 4개는 지원해 주거든요. 좀 고급 보드면 6개도 지원해 주는 경우 많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장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급 보드에도 요새는 사타 포트가 4개밖에 안 들어간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타 포트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추가 점수 주진 않을게요. 필요한 만큼 붙어있는 보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USB 장치인데 USB 장치 같은 경우에는 썬더볼트 4 지원하면 최고죠. 뭐 지원한 USB 중에 이게 제일 스펙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 지원하는 보드 몇 개 없죠. 뭐 70만 넘는 보드, 100만 넘는 보드 그런 보드들이 이걸 지원합니다. 그리고 실제 썬더볼트 4 지원한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잘 없죠. 그래서 대부분 저는 20기가 지원하는 USB 장치 달렸으면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가형 일부 보드는 이 20기가 지원 못해서 10기가나 5기가 지원한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건 이제 H보드 쓸 때는 그렇고 여러분이 B보드, B660, B760 아니면 B650 이런 거 쓰신다면 다 20기가 지원하는 USB 장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대부분 보드가 2티어급 된다. 중급 보드 사시면, B등급 보드 사시면 여러분 A나 H보드 안 사시면 이 정도는 다 지원한다 보시면 될 거예요. USB 장치 숫자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고 물어보신 분 종종 있을 수 있는데 고속의 USB가 있다면 여기에 허브 꽂아서 썼을 때 충분히 많은 대역폭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보다는 속도가 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보드가 전면, 후면 포함하면은 8개 이상의 USB 포트를 제공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굳이 따지지 않았어요. 이것도 품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성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별 두 개로 뒀어요. 그래서 사실 이 네 개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지 이 밑에 것들은 별로 중요성이 높진 않죠. 그리고 또 각종 편의 잔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A사의 퀵 릴리즈 버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빨간색 버튼을 꼭 누르면은 이 그래픽 슬롯이 뒤로 싹 제껴지면서 건세가 그래픽이 톡 빠집니다. 존나 편해요. 특히 공랭 대장 껐으면 손가락 안 들어가가지고 자로저기 막 쑤시거나 칼로 쑤시다가 보드 스크래치 내거나 소자 떨어지면 막 어우 진짜 저거 있으면 정말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편의 장치 중에서 1티어가 좋은 것 같아요. 버튼 눌러서 간편하게 그래픽카드 뽑는 거. 그리고 또 2티어는 M.2를 나사를 안 조이고 그냥 원터치로 톡 눌러서 꽂는 것들. 그러니까 위에 얘가 덮개를 덮는 애도 있고 누르면은 자동으로 이게 제껴지고 다시 이렇게 오므려지는 기파 X670 보드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뭐 MSI 같은 경우에는 아수스는 MSI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손으로 제끼고 꽂고 다시 이렇게 돌리면은 딱 결합이 되거든요. 뭐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뭐 핀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쨌든 저 방식 정말 편해요. 저것도 꽤 중요하다 생각해요. 오히려 각종 편의 장치가 내한테는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이거 왜 중요하다 생각하냐면은 사실 손님들이 한 번씩 자체적으로 그래픽카드 뽑다가 소자를 부셔 먹는 거 그리고 ASR 오시는 거 꽤 있어요. 꽤 있고 저 N.2도 나사 방식일 경우에 나사 머리가 다 나가거나 나사 그 홈이 안 맞는 드라이버 넣고 돌려가지고 아니면 밑에 앞나사 있죠 이거 고정시켜주는 기둥을 이걸 부셔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나사 잃어버렸으니까 더 보내주면 안 되냐고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제 원터치로 되면은 너무 편해요. 이것도 꽤 중요한 점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에즈락만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아수스, 기가바이트, MSI 다 하고 있는데 에즈락만 안 하고 있습니다. 에즈락 그래서 맨날 아쉽다는 얘기를 해요. 그거 외에도 뭐 바이오스 리셋 버튼이나 바이오스 CPU 없이 플래시백 할 수 있는 버튼 아니면 뭐 전원 버튼, 리셋 버튼, LED 온오프 버튼 이런 것들이 있는 보드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있으면은 편해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점수를 쳐줄 수 있겠죠. 그럼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디버깅 LED하고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지지대인 것 같아요. 메인보드용 그래픽카드 지지대라고 달아주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이게 이렇게 메인보드 꽂으면은 이쪽에 이런 식으로 지지대가 붙어요. 근데 여기에 글카 꽂다 보면은 글카 펜이 닿는 경우도 있고 메인보드에 스크래치 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사실 이거는 계륵인 것 같아요. 이거 에즈락이 쓰는 걸로 봤는데 이건 의미 없다 생각. 아 이런 거 달지 말고 엔더스 나사나 달아달라고. 근데 이게 별론 것 같고 써보니까 안 편합니다. 오히려 불편해요. 지지대는 그냥 막대형 지지대 하나 쓰는 게 좋습니다. 아 디버깅 LED도 좀 불만이 많은데 이 LED는 코드로 적어주는 애들은 이렇게 그 숫자로 뭐 6, 8 이렇게 적어주는 애들 이런 애들은 정확도가 꽤 상당한데 그냥 불 들어오는 애들 있죠. 그 불 들어오는 애들은 뭐 CPU, VGA 아니면은 램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여기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정확도가 높지 않습니다.
근데다가 기본적으로 부팅될 때 여기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불량이 아닌가 라면서 의심하면서 연락 주신 분도 꽤 많고요. 불편해 이건 오히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있으면 좋긴 한데 그것도 이제 경험 많으신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초보자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글카 불량 아닌데도 그 그래픽카드 불량 불빛 띄우는 경우도 많아요. 버그가 많아서 디버깅 LED는 애매하다 생각해요. 코드를 찍어주는 건 괜찮은데. 그래서 편의 장치도 꽤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아, 그리고 메인보드 레이어도 저는 좀 신경 쓰는 편이에요. 메모리 오버할 때이 레이어가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부 최고급 보드나 RTX 보드에는 12레이어 기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레이어가 많다는 거는 신호가 그만큼 강하게 가기 때문에 오버클럭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PCB가 레이어 숫자가 많으면은 고급 포트도 보통 많이 지원하는 보드들이에요. 10레이어 보드도 최고급 보드에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아수스 뭐 최고급 보드, 익스트림 이런 것도 10레이어입니다. 10레이어면도 진짜 최고급 보드 중에 하나야. 8레이어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 요새 기가바이트 어엘 등급에도 8레이어로 쓰던데 옛날에는 8레이어가 최고급 보드에 들어갔어요. 어떤 보드? 옛날에는 저게 기가바이트 익스트림 이런 보드가 8레이어고 그랬어. 근데 요새는 아이고 OL에도 8레이어 써주고 6레이어 보드가 아예 하급으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게이밍 X라든지 UD 이런 애들이 6레이어를 채택하는 경우 많습니다. 아니면 저 아수스의 프라임이라든지 저 아예 아래 등급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6레이어를 많이 씁니다. 그 일부 4레이어 보드도 있는데 이런 초저가형 보드는 보통 잘안 쓰기 때문에 참조하십시오. 옛날에는 4레이어 많이 썼었는데 요새는 잘안 쓰더라고요. 그 외에 뭐 PCI 슬롯이나 아니면 팬 포트가 몇개 있어야 된다. LED 컨트롤 5V, 12V가 몇개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다 어느 정도 살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뭐 방열판에 이쁘게 로고 들어가 있다. 아니면 방열판끼리 히트 파이프 연결돼 있다. 뭐 아니 암호가 씌워져 있다. 이런 거 그런 것도 나름 중요시 여기긴 합니다. 아니면 엔더2 방열판이 몇 개까지 지원해준다 이런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구매에 영향을 끼칠 만큼 큰 영향을 주는 경우는 잘 없어요. PCI 슬롯, 그래픽 슬롯은 다 하나씩은 있잖아요. 이게 뭐두 개, 세개 필요한 경우 잘 없고요. 거기다 그냥 PCI 1레인, 4레인 슬롯 거기에 사운드 카드 꽂아 쓴다든지 랜 카드 아니면 USB 확장 카드 이런 거 꽂아 쓰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신 분 가끔 있긴 한데 이게 대부분 유저는 그런 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 생각해서 밑으로 내려놨어요. 근데 이것도 별 하나 정도는 줄 만한 중요도는 있다 생각하네요. 이런 거는 별도로 티어를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 달려있어야 되는 부분이니 이가지고 점수를 매기진 않을게요. 하여튼 제가 이렇게 따지는 것들은 이 정도라 보면 됩니다.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중요도가 높고 밑으로 내가 내려갈수록 중요도가 낮습니다. 자,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자막 같은 거 생략할게요. 그냥 재미삼아 보시고요. 제가 지금 시간도 찌질날 정도 몸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자막을 생략하다 보니까 아 게을러졌네 아니면 뒤에 하러 가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디아 나 지금 하고 싶어요. 근데 의자 오래 못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은 좀 간단하게 올렸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AU20 품질 비교 프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끄는 거 어딨어?